안녕하세요. 다양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착카피디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제가 쓰는 글을 좀 공유하는 거에 조금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글을 쓰다 보니까요, 영상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이거 한 10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몇 번째 되는 것 같은데 지금 30번째 넘게 글이 완성되고 있거든요. 빨리 영상으로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제목은요, 엄마의 자리입니다. 엄마의 자리. 엄마의 품에 안겨서 울음을 터뜨려 본 적이 있는가?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고 엄마에게 안겨서 폭발하듯이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 자체도 소중한 경험이며 둘만의 비밀이 되어버린 순간 그렇게 인생의 한 페이지는 또 넘겨졌다.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이야기가 엄마와 우리 사이에는 존재한다. 모든 개인이 다르듯 모든 엄마들도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엄마의 모습이 있다. 언제나 인자하게 웃어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해해주면서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엄마이다. 우리는 원한다. 우리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엄마를.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잘 자라게 된 우리는 한 번 더 중요한 순간을 겪게 된다. 고민의 순간들이 오게 된다. 엄마의 도움을 받고 성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홀로 스스로 이겨내며 성장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 나는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애썼다. 전혀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생활 속에 하나의 깨우침이 있었다.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때 도움을 거절하지 말고 최대한 도움을 받아서 너의 나무를 키우라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들어왔다. 그렇게 나무를 키워놔야지만 나중에 굵어진 너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부모님을 쉬게 해줄 수 있다고 했다. 괜히 혼자서 해보겠다고 발버둥치다 보면 삐쩍 말라버린 나무로 성장하게 될 수 있다고, 그땐 쉬어야 할 부모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기 어려우니 젊을 때 혼자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들어왔었다. 그리고는 다시 엄마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한 팀이었다. 엄마의 인생이라는 배와 나의 인생이라는 배는 따로 또는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제가 20대 중반에 영화 공부를 할 때 단편 영화를 찍는데, 그때 단편 영화 감독인 20대 후반의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열심히 사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나무 이야기. 도움 받을 수 있을 때 도움 받아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때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나요. 그분의 이름도 많은 것들은 잊혀졌지만 그 내용 하나가 이렇게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성장하는 큰 나무, 큰 그늘을 펼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